모든 걸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 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물을 생성을 했다라고 하는 걸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까 개수가 1대 2대 1로 결합비가 반응을 했죠. 따라서 H2 그다음에 여기는 기체니까 G 플러스 아 이건 2죠 2.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니죠. A는 2B니까 A가 2고 아까 B가 1이었죠. C가 얼마고 2가 돼야 되지. 거꾸로 썼네. 그러니까 2대 1대 2죠 지금. 반대로 썼네. 왜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왜 얘기 안 했어? 맞는 줄 알았어? 그냥. 그냥? 가은이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바보 만들려고? 천국에 난 바보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자, 2H2. 그 다음에, 여긴 O2죠, O2. 그 다음에 G. 그래서 뭘 생성을 했다? 두 개의 H2O. 근데 이제 물은 상태가 뭐야? 액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은 보통 이제 생략해 줍니다. 어떻게 한다? 일은 생략해 준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로 써야 될 걸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는 이제 문장이 짧지만 많은 물질들을 표현을 해야 되고 정확한 결합비를 알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줌으로써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실제로 이제 몇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연습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물질들의 화학 반응식 어떻게 작성하느냐 볼 텐데 어떤 거 해볼까요 그러면? 자, 몇 가지 한번 해봐야죠. 자, 첫 번째 뭐 해보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반응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없으면 제가 찾아서 할게요. 해보신 반응. 탄산칼슘. 탄산칼슘이랑 뭐랑? 탄산칼슘과 뭐? 뭘 섞으면 좋겠어요? 아이오딘이나 납이요? 안 섞일 것 같은데? 일단 아이오딘이나 납은 물에 안 녹잖아요. 그럼 둘을 반응을 못 시킬 것 같은데? 질산. 그럼 탄산칼슘이랑 아 이걸 해보자.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한번 반응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뭐 해줘야 돼?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해줘야 되죠. 근데 일단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면 뭐가 생성되는지 알아볼라. 뭐가 생성될까? 그럼 이제 한번 써보는 거야. 탄산칼슘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aCO3죠. 이거고 묽은 염산은 어떻게 돼요? HCl이죠. 쓸 때는 양이온을 항상 앞에다가 크로스를 이렇게 써줘야 돼. 크로스 칼슘, 탄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CLH 하려고 했어? 응. 그건 아니죠? 수소가 있는지. 아 그랬어요?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염화수소라고 하는 기체를 물에 녹여서 만든 게 염산이에요. 알겠죠? CaCO3와 HCl 써놓고 이제 물질하고 반응해야 되니까 어차피 얘들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CaCO3와 그 다음에 HCl이 반응을 하더라 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야? 치환 반응일 거 아니에요? 치환 반응이겠지? 치환 반응이니까 이제 작성을 해보면 Cl이랑 누구랑 자리 바꾸고 CO3랑 자리 바꾸면 되겠네. 그쵸? 그럼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Cl 하나에 CA가 이렇게 붙는데 자 CA와 CL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CA와 CL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니? 너무 글씨가 작나요? 좀 더 크게 그립시다. 너무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더 크게 쓸게요. CA와 CO3가 반응을 하고 여기에 HCl이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Cl과 CO3 자리 바꿔요. 네, 그러면 Ca, Cl2가 되고 1:2로 결합하니까 여기는 뭐가 생성될까? H와 CO3 결합하는데 H가 몇 개? 두 개에 CO3가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근데 탄산이라고 하는 건 이게 탄산이거든요. 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합력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잘 뿜어대요. 이산화탄소 잘 뿜어. 그럼 여기 CO2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CO2가 빠져. 그러니까 CO3가 어떻게 되냐면 CO2와 뭘로 분해되겠어? 수소? 아니 여기 CO3만 놓고 보자면 이산화탄소가 빠졌으니까 탄소 하나에 산소 3개였잖아. 근데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빠지면 뭐만 남아? 산소만 남겠지.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냐? 탄산에서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H2O와 그다음에 CO2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기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냈고 그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을 해서 두 번째까지 했네요. 그럼 이제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계수를 맞춰줘야 되죠. 자, 계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는 미정계수법을 이용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걸 이용해 보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원소는 몇 종류 있어요? 네 종류 있죠. 네 종류 뭐 있어요? CA 있고 C 있고 O 있고 아 다섯 개 있구나. H 있고 CL 있죠. 여기 다섯 가지 있죠. 각각의 개수를 한번 세주는 거예요.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다섯 종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도 CA, C, O, H, CL 이렇게 있고 각각 이제 몇 개씩 있느냐 이제 세줘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 맞출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숫자 이제 맞는 것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준을 모르는 H로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는 H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근데 여기는 H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큰 숫자로 맞춰주면 되겠지. H가 여기 두 개니까 여기 몇 개 있으면 돼? 두 개 있으면 되니까 아 그럼 여기가 두 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H가 두 개니까 CL도 몇 개가 돼요? CL도 두 개죠. 아 지금 CL도 두 개구나 라고 봤더니 여기 CL 두 개 있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지. 그러면 CL은 아 두 개 있구나. 1이고. 그럼 여기 칼슘 몇 개야? 한 개죠. 여기도 칼슘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 아, 그러면 한 개, 한 개구나. 그다음 여기 C 몇 개 있어요? 한 개. 여기도 C 몇 개야? 한 개. 아, 그러면 한 개씩 있구나라고 해 주고 마지막 O 여기 몇 개 있어? 세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몇 개로 맞춰 줘야 돼? 세 개. 세 개로 맞춰 줘야 된다. 아까 여기 H 두 개 있으면 1이었죠. 여기도 그러면 O 하나, O 두 개니까 몇 개예요? 세 개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양쪽의 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이런 식으로, 아, 숫자가 같아졌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탄산칼슘과 물근염산을 반응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계수를 맞췄으니까, 다시 한번 화학식을 쓰면서 상태 표시까지 같이 해볼게요. 상태 표시까지 같이 해보면, 자, CA, CO3. 이건 탄산칼슘은 상태가 뭐야? 탄산칼슘은 상태가 뭐예요? 계란 껍데기 석회서 보채죠. 그러니까 S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근염산인데 물근염산은 상태가 뭐야? 액체죠. 액체. 액체인데 아까 염화수를 어디에 놓겠다? 물에 놓겠으니까 수용액 상태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죠. 따라서 E, H, CL 해주고 AQ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생성물을 볼게요. CA, CL2 있는데 자, 이번엔 상태가 뭘까?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이건 어디에 잘 녹아? 물에 잘 녹죠. 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액 상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생성됐죠? 물 생성되니까 이건 H2O고 상태가 뭐겠어요? 에 이렇게 써줘야겠지. 물은 액체니까. 그 다음에 뭐 있어? CO2인데 CO2는 기체죠. 그리고 이제 날아간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지. 간단하죠? 또 어떤 거 해볼까요? 또 해보고 싶은 거. 탄산칼슘 나왔으니까 탄산칼슘 만드는 반응도 한번 해볼까요? 탄산칼슘 만드는 반응.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뭘 만드냐?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반응을 할 건데, 탄산칼슘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석회수에 뭐가 섞이면? 이산화탄소가 섞이면 생성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해줄 건 이제 화학식을 작성해줘야지. 탄산칼슘 화학식이 어떻게 돼? CaCO3고. 석회수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알려줄게요. CaOH2입니다.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반응물 생성물을 구분해 봅시다. 뭐가 반응물이고 뭐가 생성물이에요? CaCO3가 이게 생성물이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가 뭐야? 그치, 반응물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반응과 생성물 구분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화학식을 표현해놨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화학반응식을 이제 기초로 작성해볼 수가 있겠네. 그럼 먼저 한번 작성해봅시다. 작성해보면 어떻게 돼? 자, CaOH2와 누가 반응해요? 자, CO2가 반응을 하더라. 반응을 하고 그때 뭐가 생성이 돼요? CaCO3가 생성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근데 봤더니 지금 뭐가 빠져있어? 수소는 어디 갔을까? 응? 날라갔을까요? 개수를 한번 세볼까? 개수를 맞추면서 한번 세봅시다. 여기 지금 Ca 몇 개 있어? Ca 있고 있는 원소들 한번 봅시다. O 있고 H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있나요?